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오늘 하루도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동일하게 십자가에 내려놓길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 보혈만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새벽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부활절, 오늘 성금요일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생명과 구원으로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십자가 무한
영원한 시건 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이신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의심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과 함께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이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오늘도 죽어가며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로 하나님 구원의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음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하나님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그 은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입술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던 하나님 우리의 눈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걸어갔던 우리의 걸음 발걸음과 하나님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했던 나의 손을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생명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께로만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때 믿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제 오늘도 십자가만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하나님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금요일을 지냅니다. 새벽에 하나님 신문당하고 고문 받으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긴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만을 소망하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고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에 고백하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곳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 저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오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오늘 금요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회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삶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회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송구스럽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오늘도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이 아니고는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깨끗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보혈로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도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음 받은,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라고 칭용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하나님 우리 또한 동일하게 따라가며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으며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아버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하나님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고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혈기들과 하나님 나의 감정들과 나의 자존심들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고백과 같이 은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또한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하나님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으시사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의 뜻이 있고 세상 가운데 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서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초대하시며 십자가로 초대하시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 그래도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이 되기 그래도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에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로움이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위해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시부모님을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고백하며 십자가의 삶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며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구원이 됨을 알기에 오늘도 십자가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십자가의 삶을 고백하며 나가고자 하는 우리 자매님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만이 오늘도 내가 구원받으며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용서하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묵상하며 순종합니다. 또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하나님 나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며 우리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죽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자매님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지치고 쓰러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를 걸어감으로 생명과 구원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말씀 상황들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5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당시 로마의 군인이었던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우리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 등장하는 이 새벽이라는 건 딱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시간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서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새벽과 같이 그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왜 새벽과 같이 넘기냐면 빨리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다음날이 되면 자기들이 말하는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벽 자기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그 새벽이 됐을 때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온 공회라고 이야기하는 당시의 지도자들급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뜻하지 않은 질문을 합니다. 그 뜻하지 않은 질문은 뭐냐면 예수여 당신이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세상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왕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에 아,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반역하는 사람이야가 될 거고 이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인데 네가 무슨 왕이야? 라고 하는 신성모독이 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왕은 우리가 왕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높은 사람 그리고 가장 뛰어난 사람 아니면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를 표현할 때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야, 네가 왕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인의 왕은 가장 낮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인의 왕은 가장 능력이 없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대인의 왕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세상 사람들은 가장 높아지는 왕을 원합니다. 누구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왕. 그렇게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뭔가를 갖고 싶어 합니다. 막 소유를 얻고 싶습니다. 내가 너보다 이게 낫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가장 높은 위치인 왕이 되고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권력이 컸던 그 빌라도 총독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은 섬기는 자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죽는 자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자신을 내어놓는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왕은 그런 사람이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신문을 받을 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로 드림 공동체의 리더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로 드림에 섬기는 성도들의 삶은 세상처럼 높아지고 소유를 갖고 가장 뭐 그런 비교가 아닌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 맞아.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런데 나는 내가 죽는 왕이야. 내가 섬기는 왕이고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놓는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시라면 예수님을 따라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도 왕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이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 아무 말씀을 없습니다. 침묵하십니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너 이대로 계속 있으면 저 말을 듣고 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할 말이 없느냐?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유일하게 한나 얘기했던 건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계속 신문을 하고 고문을 했지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신문을 하고 고문을 해봐도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합니다. 죽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빌라도가 당시 예수님을 결박하여 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공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됨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턱 소리 지릅니다.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십자가를 못 박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그들의 모습을 보니 다른 성경 복음서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들이 막 흥분해서 선동해서 그들이 밀란과 함께 반란이 일어날까 봐 빌라도가 그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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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해 흥분하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해서 그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우리 박진영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유대인들에겐 당시에 사형 제도가 없었고 유일하게 가늠하고 뭐해서 율법대로 하면 돌을 쳐 죽이는 게 그들의 법이지만 자신의 법으로 죽일 수 없기에 당시에 십자가형에 그들을 처하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건 당신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라는 걸 잘 아니까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건 큰 수치였습니다. 야, 쟤는 저 사람은 진짜 죄악 중에 너무 큰 죄악을 해서 가장 강력한 형벌인 십자가에 죽는구나.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십자가에 진다라는 건 그 사람만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가족들과 그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보면서 뭐라냐면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돼.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교육하겠죠. 아유, 저 십자가를 봐, 얼마나 비참하니. 너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저 사람은 십자가를 진 만큼 그렇게 못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는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실패를 뜻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 십자가를 진 것처럼 예수의 가르침은 틀렸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뭔가를 한 것이 바 실패자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했던 그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쳤던 그 마음 다 의미가 없어. 그거는 실패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겠지만 사람의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패자이고 저주받은 자이고 수치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을, 악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의 사건으로 바꿉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악용하는 참 못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악용하는 정말로 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마음까지도 선하게 이루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사건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인간들의 행위와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영광받으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 가는 언덕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 함께 15장 22절 23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오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 위에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아멘.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당시에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해골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곳을 지나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근데 오략을 탄 포도주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약간 마취제 같은 진통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진통제와 같은 그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원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 함께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곳의 이미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고요. 위에 죄패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이야기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아까 예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예수님이 실패자입니다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그 행위를 하나님의 선한 역사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역사를 바꾸셨던 것처럼 그 죄패인의 위대인의 왕이라고 고백되어 있는 것이 당신의 로마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로마어로도 기록되어 있고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히브리어로도 기록되어 있고요. 당시에 헬라어로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당시에 악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로 썼지만 예수님을 희화시키는 말로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그곳에 모였던 로마가 제거했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친히 알려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묵상하겠죠.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내일 모레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 진정한 유대인의 왕의 모습은 저거구나. 사람을 통치하거나 사람에 의해 권력을 갖고 군림하거나 사람 위에 서서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왕은 나를 죽이는 거구나, 나를 내어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백부장이라는 등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31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귀신 들린 자도 내쫓고 병진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조롱하고 희롱하며 예수님을 작은 자 실패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만큼의 능력이나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려오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이 죽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지만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지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힘든 건 져주는 겁니다. 져주는 거. 알면서도 져줄 때가 많죠. 근데 알면서 져주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 우리는 돈도 자녀보다 많죠. 힘도 자녀보다 세죠. 그리고 내 말이 자녀보다 더 강하기에 내 마음대로 자녀에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성질 나면 선부터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질이 났는데도 손이 안 올라간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요일 날 나눔 할 때 보면 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제가 진짜 성질이 나서 나도 모르게 막 자녀한테 화를 냅니다. 남편한테 막 윽박 지릅니다.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어려운 것들 극복하고 자녀를 위해서 다시 용서합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능력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되기에 이기적인 삶을 살기에 남을 구원하지 않더라도 나를 구원하는 게 맞습니다. 이들의 고백처럼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그 조롱의 말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 바보야. 아, 예수 믿으면 너나 잘 살고 너나 잘 돼야지 무슨 네 것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해. 네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슨 네 것을 나누고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무슨 실천을 하고 시간을 드리고 무엇을 해. 그거는 바보 같은 일이야. 너나 똑바로 살고 너나 잘 돼야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희롱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가장 큰 사랑은 가장 큰 능력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을 위해 죽었듯이 우리 또한 나도 혈기가 있고 나도 할 말이 있고 나도 화가 나지만 오늘도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 안에 나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나도 화가 납니다. 나도 뭐 하려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있는 고백처럼 이들이 알지 못하고 고백하는 고백처럼 남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을 내어놓듯이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6시가 되었을 때 우리 함께 33절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가지를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걸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 십자가 위에서 이야기했던 일곱 가지 언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버림받은 것 같고 나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나만 용서하는 것 같고 나만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마 이 고백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만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만큼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던 것처럼 십자가의 삶이 생명이 됩니다. 십자가의 삶이 무한 영광이 됩니다. 하, 지금 저도 모르게 막 전율이 난 게 우리 8호방에 있는 우리 박순실 자매님께서 아멘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전율이 나네요. 감격이 되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 있지만 근데 딱 하나 분명한 건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나도 살리지만 우리 가정이 살립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나도 살지만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다른 길을 알려주셨겠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여러분에게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죠. 근데 여러분 어제 새벽 예배 때 들은 것처럼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 잔을 꼭 내가 마시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다른 방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고백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무엇이 생명이냐 무엇이 구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잔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주님 내가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의 결단입니다. 그만큼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얘기합니다. 엘리라 엘리라 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기적을 베푸는 거 보니 엘리엘이 라와 사박단이 부르는 게 엘리야를 찾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많은 선지자 중에 엘리야입니까? 라고 하면 엘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죽음을 보지 않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왔던 에녹과 엘리야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던 엘리야가 다시 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38절,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람이 찢었을 때는 아래서부터 이렇게 찢었을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건 위에서 누군가가 찢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올라가서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 휘장이 찢어집니다.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건 어떤 걸 뜻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휘장은 여러분이 나중에 성막, 성소를 배우게 되면 나올 텐데 인간이 제사를 지내는 영역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하는 이 지성소와 유일하게 나누고 있는 칸막이와 같이 나누고 있는 게 이 휘장입니다. 근데 이 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여러분들께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하나님과 막힌담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게 사형리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을 때 예수님을 향해 섰던 그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좀 더 이야기를 하고 그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옆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40절부터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라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뭐 키워드 핵심적인 단어를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쓰지만 신학을 제가 배웠던 학교에서는 마가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제자도라고 얘기합니다. 제자. 제자의 삶. 근데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의 삶은 결론으로 말하면 뭐냐면 실패를 뜻합니다. 실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닌 12명의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 옆에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건 누구냐면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중국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이 이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예수를 믿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간 여러분의 모습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은 실제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매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2절부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우리 45절 47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흔히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로마 황제로한테는 반역자였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을 했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요구를 합니다.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백부장에 가서 물어봅니다. 예수가 진짜 죽었냐? 이제 죽었냐? 줘도 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미혹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과 같이 빌라도도 자신이 직접 확인을 하고 백부장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원치 않은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를 주고 무덤에 있다라는 건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됐다라고 하는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마 부활절에 다시 한번 묵상을 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던 건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백부장이 이야기한 거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을 보면 지진도 일어나고 저 성소에 있는 휘장도 찢어져서 위에서부터 아래가 됐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일행 중에 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군인들,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책임감 있는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즉 백부장은 시켜서도 했지만 자기도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도 될 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되는 게 조롱거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당시 법으로 정해진 것을 자기가 부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의 황제를 부인한 것과 같습니다. 총독 빌라도의 심판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총독이 틀렸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에게 황제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그 백부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백부장의 고백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저였다면, 우리였다면 속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속으로. 내가 군인이기에 그냥 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할 수는 있지만 진짜로 보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속으로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입술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여러분, 이거는 자기에게 오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듣고 빌라도요 아니면 천부장이요 그 윗사람에 가서 이 사람을 꼰지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처벌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아마 자신의 말한 것 때문에 자신의 말이 올무가 되어 자신의 지위나 힘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이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냐면 그냥 속으로만 나만. 근데 백부장의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부터 정죄를 받으며 불이익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백부장의 믿음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기에 백부장이 수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처럼 당시에 고백할 수 없는 인물이었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백부장에게 큰 불이익이 되고 아니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되는 상황이 되는 상황 속에서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보면 아 저는 신의 아들이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마의 황제인데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아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짜 고백한다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공개적인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증인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지위 아니면 자신의 불이익, 자신이 받게 될 고난과 비난, 아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 성도님들, 자매님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았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만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인이었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나에게 불이익이 닥칩니다. 위험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고난받게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체험한 백부장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백부장의 그 용기 있는 고백과 신앙의 증인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잠깐의 불이익과 위험과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자매님들,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체험하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에 새기며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매님들,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에게 불이익이 닥치고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고난이 닥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있겠지만 그래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기에 그래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기에 그래도 십자가의 길만이
나에게 진리가 되게 오늘도 십자가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십자가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증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 걸어나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뒤에서 나의 등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난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스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주님 십자가의 삶을 걸겠습니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됨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백부장이 고백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시사 나에게 불이익이 닥치고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될지언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의 불의과 하나님 나에게 닥치는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증거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 온전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잡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마음에 백부장의 믿음과 고백되는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울 수 있으며, 하나님 떨릴 수 있으며, 하나님 시몬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돼서 하나님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용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용기를 허락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서도 저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저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라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믿음의 결단과 같이, 행위와 같이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십자가만을 증거하며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것이 나를 오늘도 살리는 믿음이 되오니, 하나님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영혼마저도 어떻게 하지 못하래,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얻게 되는 불의과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생명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살아갈 수 있는 구원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오늘도 살 수 있는 길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오늘도 십자가를 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도 나의 믿음이 되어주시사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의인이라고 칭함받으며 그 믿음을 통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백부장의 고백과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 나에게 위협이 되고 세상에 있는 고난을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자가 되시기에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나에게 생명이 되기에 오늘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백부장과 같은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이 땅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얻으며 구원을 얻으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승리하는 가정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